선생님 이런 데 다녀보셨다 하셨죠? 근데 나는 자꾸 할머니 하나가 선생님한테 부채방울을 던져주는 꼴이라 그래요. 왜요? 왜요라뇨? 뻔히 그런 말 안 들어보셨어요? 어떤 할머니가? 선생님한테 신기 있다 이런 소리 안 들어봤어요? 신기 있다는 얘기까지는 안 들어봤는데. 근데 신기가 있으세요. 제가요? 네. 신기가 있다고 하면은 다들 무당만치 점을 치는 줄 알아. 그러면 무당이고. 신기가 있기 때문에 신의 너울이 지는 사주예요. 그렇다 보니 선생님이 편하게 가는 사주는 아니다라 그래요. 흔히 말해 높낮이가 있는 사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은 이상하게도 사람이 되게 노력은 해요. 근데 그 노력에 비해서 결실이 어찌 보면은 내 욕심껏 치고 오지는 않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원래 우악스러운 사람 아니거든. 맞아요. 되게 양반집 교수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세상이 나를 우악스럽게 만들어. 드세게 만들어.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원래대로라면은 선생님도 내 머리 꼭대기 위에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정말 내가 인정을 하지 않는 이상, 이 사람한테 뭔가 크게 감흥을 하지 않는 이상 내 위에 사람을 둘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근데 이러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내 사업하거나 내 장사를 해야 돼요. 네. 근데 하고 계세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쉬고 있는 거죠? 그냥 코로나도 있고 이러니까. 근데 참 웃긴 게 선생님 지금 쉴 때 좀 쉬어요, 편하게. 선생님도 사주팔자가 그래도 높다고요. 네. 어디에 기대고 의지하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내 손끝이 야무져야 되는 사람, 내 손끝이 갈라져야 되는 사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 발 동동 구르면서 살아야 되는 사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쉴 수 있을 때 쉬세요. 왜냐? 올해 말부터 내년 수전 들어가면서 선생님이 금전벌이를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근데 선생님도 내 손끝이 야무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인복은 없으세요. 근데 다만 인덕은 있어요.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는 않겠다만 사람으로 인해 돈은 벌 수가 있거든요. 근데 난 뭐 조그만한 게 자꾸 보이는데 선생님 뭐예요? 무슨 뭐 하는 사람이에요? 집에서 그냥 있는데요? 아니 원래 무슨 일 했어요? 원래 특별하게 하는 건 없고 학원 그래서 알바 좀 했고 코로나 이전에는 그 다음에 그 아동 요리 같은 거 자격증 땄고 최근에 아무것도 한 거 없는데 아동 요리? 그리고 뭐 조그마한 뭐가 보여 뭐 오물딱조물딱 하는 거 아 뭐 그런 거 쿠키 같은 거 굽는가 보면 아 그래서 그런가? 뭔가 그런 걸로 해서 선생님이 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다시 시작이 돼야 되는 기점이라 그래요. 안 돼요. 서울은 4단계예요. 안 돼요. 나야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해야 되니까 벗고 있는 거지. 안 돼요 절대. 저희 용군TV는 방역수칙을 준수합니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다시 한번 금전머리를 하셔야 되고 금전머리가 들어가셔야 되는 꼴. 근데 중요한 거는 아까 말했듯이 조그만 거 막 오물딱조물딱 해서 팔래요. 그러면은 그게 선생님한테 오히려 더 재미도 있고 또 내 이 기운도 풀어가는 일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나마 선생님이 진득거니 할 수 있는 일. 선생님도 그냥 호떡 뒤집듯이 콕 뒤집을 때가 많잖아요. 맞아요. 뒤집힐 때도 많고. 맞아요. 내 의사로 뒤집고 타의로 뒤집히고. 예. 근데 어쩔 수 없어. 선생님 사주의 구설은 계속 따로요. 아 구설이 뭐. 저는 나 가만히 있는데도 다른 사람이 씹어. 맞아요. 괜히 제가 그럼 아까도 그러잖아요. 내가 선생님 별난 사람 아니라고. 선생님 우악스러운 사람 아니야. 근데 사회가 그렇게 만든다니까?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지랄들이야? 자꾸 짖어? 그럼 어떡해. 나도 병신되기 싫으니까 짖는 것 뿐이고. 그러다 보면 서로 미친년 되는겨. 근데 그게 어쩔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인복이 없는겨. 사람을 좀 끊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쉴 때 쉬라고 제발 좀.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이 사람한테 애달복걸 할 필요가 없어요. 요 근래 느꼈죠? 네. 그렇게만 가세요.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왜 낯놓고 기억자도 모르냐 그래. 충분히 내 사주팔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내 성향이 이런지 어떤지 충분히 아는 사람이 왜 자꾸만 그걸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손가락질 당하고 있냐 그래.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인정하는 게 선생님 가슴 쓰릴 때가 있어요. 울지 말고 남의 집 와서 왜 울어?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하면 돼요, 선생님. 나도 근데 배냇병신이라 맨날 찔린 데 또 찔리고 다친 데 더 다쳐. 근데 선생님, 나야 그래도 옆에서 챙겨주는 뭐 내 실장님이 있고 우리 스승님이 있고 뭐하고 내 부모가 있고 하니까 그나마 버티지. 선생님은 아예 없잖아. 안타깝고 가여운겨, 선생님. 그리고 이런 데 다니지 마시고, 이런 데 다녀봤자 뭐 좋은 소리 듣간, 선생님이. 근데 참 웃긴데, 선생님. 결혼했어요? 네. 서방도 사람이야. 네. 왼수지만 웃을 수 없잖아. 그나마 선생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 중 하나네. 몇 편이요? 왼수지만 그나마 알아는 줘요. 근데 행동이 바뀌지는 않아. 근데 선생님 정말 미안한데 이 말 한마디만 명심하세요. 아까 제가 남편도 사람이라고. 선생님한테 도움은 안 돼요. 근데 그나마 선생님 알아주는 사람 중 하나긴 하네. 사람이 바뀌지는 못하지만. 참 웃겨요. 말 한마디 이게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너는 뭐가 궁금해서 오셨어요? 남편하고 제가 계속 부부 인연이 이어질 수 있을까? 진짜 끝났어요. 진짜 끝났어요. 근데 웃겨. 사람은 누구나가 그런가 봐, 선생님. 싫지만 붙잡고 있는 건 선생님이에요. 애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그러니. 근데 선생님, 나는 늘 하는 말 중 하나가 그거거든요. 불안한 그늘 아래 있게 하느니 차라리 외그늘에서 편하게 지내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자식들은. 왜? 그것도 자기네들의 업이겠지. 근데 선생님, 나도 유년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낫더라. 차라리 선생님, 물 새는 지붕 있는 집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천막 아래 있는 게 훨씬 더 물 덜 맞아요. 차라리 그게 나아.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도 아까 그랬죠. 사주팔자가 높아요. 신가물이 짙어. 오줄 수 없어. 이거는 선생님이 아까 그랬잖아. 무당집 여러 군데 다니지 말고 어디 한 군데 단골을 정해서 선생님 초를 밝히시다. 오줄 수 없어. 선생님도 무릎하게 달아야 되고 내 손이 빌어야 되는 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좀 단골 지어서 빌고 좀 사세요. 그래야 선생님이 더 편안해지실 거예요. 아니지, 편안하기보다는 그래야 그나마 평범해지실 거예요. 할머니가 부채방울 들고 따라왔어. 어쩔 수 없어. 사는 게 기구에 신바람이 부는지라. 궁금하셨던 거. 제가 몸은 어디 아픈 게 없고 건강하실까요? 선생님도 보면요. 선생님 애기 네. 원래대로 하면 태어났어야 되는 게 셋이거든요. 점지가 된 게. 네. 근데 지금 눈 뜨고 있는 게 그거보단 적죠. 네. 근데 선생님도 유선이 전몸살 안 하셨어요? 애기 낳았을 때? 했어요. 많이 하셨죠? 네. 그게 자칫 잘못하면은 여성형 질환이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선생님 홍파 두 개 맞아요? 네, 지금. 그렇죠. 근데 부인과 질환에서 왜 콩팥이 여자가 두 개인데 하나를 잃을 수도 있겠다 그래요, 혹시라도.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만 조금 조심해 놓고 나시면 크게 탈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피로감이 큰 건 어쩔 수 없어. 컨디션이 난조한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팔자가 아까 그랬잖아. 높고 신가물이 있다 보니 선생님이 컨디션 난조는 내가 평생 해야 될 숙제. 근데 선생님도 흑발꽃 플레어마트면 건강한 사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산책 좀 하세요. 귀찮더라도. 그런 걸 하시면 괜찮으실 거예요. 진짜 어쩔 땐 대성통곡하고 울고 싶어. 아그라글 쓰고 울고 싶어. 네. 근데 웃겨. 그래도 안 트인다. 그래도 답답함이 풀리지가 않아. 우리 할머니 하는 말이 그렇다. 오죽하고 여복하면 이렇게 모르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내 한풀이 하냐 그래. 겉으로 보면 사람은 몰라요, 선생님. 무당이니까 아는 거지, 선생님 마음을. 제가 사실 지금 연소송 이제 해서 최종 그거만 남았어요. 판결 그거. 근데 남편이 이제 저 법원에서 이제 결론 낸 거에 이의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이주가 딜레이된 거예요. 꺾이지 마요. 아까 그랬죠. 선생님이 못 논다고. 꺾이지 마세요. 할 거면 제대로 해요, 선생님. 그래서 근데 남편 측에서 계속 안 뺏기려고 하는 게 판사님은 저한테 이제 주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의제기를 하고. 근데 저는 아이들 아빠고 제가 사실 크게 돈 욕심, 뭐 욕심 이런 게 없으니까 아이들 꼭 내가 살 수 있을 만큼만 그냥 양육비를 주면 난 다 안 줘도 좋다. 다 가져가라.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완전 사랑과 전쟁 찍고 있네, 남편. 사람 이름도 더 안 주려고 하는 그런 거죠. 저는 양육비도 법원에서 이제 판결 난게 180만 원이에요. 두 명. 근데 그것도 난 좋다, 괜찮다 했는데. 선생님이 먼저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네. 거봐, 그러니까 남편이 선생님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건 아니야. 근데 변하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너무 아이들 앞에서 너무 무시당하고 저희 친정아버지도 무시를 하고 여러모로 너무 힘이 들어서 제가 하자고 했어요. 근데 선생님 꺾이지 마세요. 충분히 선생님이 갖고 올 만큼 갖고 올 수 있으니까 꺾이지 마셔. 제가 둘 데리고 연말부터 선생님 금전수도 따르드니까 그 배워놓은 거 썩히지 말고 꼭 활용하세요. 충분히 그걸로 선생님 밥벌이 되니까. 큰 애가 내년에 고등학교를 가요. 근데 공부를 너무 잘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아이인데 제가 뒷받침이 안 되죠. 안 되니까 그것도 외고를 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학비가 너무 많이 드는 거. 그것도 지금 못 갈 처지가 된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예 앞길까지 이렇게 부모로 인해서 막아야 되니까 이 아이는 계속 영어를 잘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하고 싶은데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해줄 수 없다 보니까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이 진로가 잘 정해져서 공부를 얼마나 잘 하겠는지 그거는 그 아이 그릇인 거예요. 걱정 안 해도 돼요. 훈장이 명석하다고 그 밑에서 다 장원급제하는 거 아니고 훈장이 멍청하다고 거기에서 다 코딱지 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스승 밑에서도 못난이 나오는 거고 못난 스승 밑에서도 장원급제는 나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선생님. 응? 아이 영석해. 엄마보다 나아, 딸이. 훨씬 똑똑해. 딸 있는 건 어떻게 아니, 그럼 무당이죠. 밑에가 딸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야물딱지게 잘할거예요. 다 나은 것 같아요 정말. 걱정마. 걔는 커서 뭐하고 살까요? 아직은 어린 자손들 안 봐요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애가 어른 같아요. 미리 스포하면 재미없어. 그래서 엄마는 그냥 딱 하나만 해요. 밥 해주고 어? 집 딱 해주고 그것만 해요. 그리고 엄마도 되도록이면 또 뭐 사람 안 만난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어떤 사람? 제가 하시라고요. 제가 기운도 들어와요. 아, 저한테요? 네. 아, 근데 남자는 이재명. 10년 뒤에 봐요. 혼자 있나. 아니, 그럼 남자가 들어오면은 남... 친구로 이렇게 만나는 거 왜 결혼을 또 한다고요? 네. 섣불리만 하지 마요 이번에 제발. 한번 망가뜨려 봤으니까 이제 잘 할게요. 걱정하지 마요. 선생님 저희 그 지금 그 남편한테도 여자가 있나요? 그거는 안 받으래요. 왜냐 이제 남이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냅둬요. 신경도 쓰지 마. 선생님만 바라보고 내 새끼만 봐요. 근데 제가 남자를 만나면 아이들한테 아니 오히려 좋은 선한 영향. 부모는요 웃는 얼굴을 보여줘야 돼요 새끼들한테. 아시겠죠? 그만 울고. 네. 앞으로도 잘 살아야지 왜 울어요. 네. 운다고 힘이 나? 운다고 해결돼? 아니야 선생님. 정말 그냥 어금니 깨지도록 이악 물고 살아요. 그게 맞아. 아셨죠? 네. 그리고 자식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첫째고 둘째고 충분히 다 될 거니까. 네.